마리. 자, 한 마리. 지금부터 이제 시작. 수건 좀 그래. 아이씨. 눈을 딱 가리고. 어떻게 꼈길래 이렇게 껴요? 눈을 없는 바늘인데. 자, 보통 고기가 물었을 경우에는 입질이, 배낚시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저렇게 뒤로다가 확확 입질 받으면 고기가 잡히는 거는 바로 저렇게 볼 수가 있다. 찌가 확 들어가 있잖아요. 찌가 물리면 챔질되지만 저렇게 물속으로다가 이제 끌고 들어간단 말이죠. 자, 그럼 끄집어내 볼게요. 자, 이거 얼마나 넣냐. 어우, 끊어 먹겠다, 쟤. 오, 오, 야, 씨. 힘이 장난이 아닌데. 응? 자. 응? 자, 두 마리.
걸렸네. 저항하네. 자, 잘 찍어보세요. 자, 저항하죠, 이제. 예? 뒤로다, 저 뒤로다 끌고 가잖아요. 응? 이번엔 얼마나 놈인가. 아이고, 빠져버렸네? 빠졌어, 지금. 아, 이런. 잡혔다. 잡힌 거 찍고 계시죠? 이제 민물이 없는 거기 때문에 금방 털린다고. 빛발하네. 열 마리는 잡는 영상을 찍고 가만히 있자. 자, 선생님 조정해보세요. 앞으로 가세요. 이걸 땡기시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예? 땡기면서 조정을 하셔야죠. 땡기면서 이쪽으로 쫙 끌고 와보세요, 한번. 자, 이쪽으로 끌고 오십시오. 쭉 끌고 오세요. 땡기시면 옵니다. 쭉, 쭉, 쭉. 자, 이쪽으로 오셔야지. 그쪽으로. 아무 데나 뭐. 일단, 자. 이거는 고기가 저항을 좀 하니까 이게 미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잡으신 건 좀 담아주시는 센스까지. 오, 걸려버렸네. 오, 선생님 큰 거 잡으셨는데. 이거 좀 뿔처럼 떠주시겠어요, 고기 좀? 제가 좀 촬영 좀 하냐고. 오, 그냥 뭐 힘이 뭐 배를 이쪽으로 좀 조정을 해서 끌고 오시고. 이게 지금 힘 보니까 두 마리인 걸린 것 같은데. 네, 두 마리 걸린 것 같은데. 예? 하나 털고 갔네. 빠졌네. 요거를 들어다 두기다 좀 놔주실래? 어휴, 감사합니다. 고기는 여기 아주 엄청나네.